안녕하세요. 프리티 가족 여러분. 우리 프리티님들 날씨가 추운 가운데 요즘에 뭐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늘었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저께 막걸리 영양제를 만들었잖아요. 좀 일부 아이들만 일단은 막걸리 영양제를 줬어요.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막걸리 영양제 먹은 아이들, 해롱해롱 기분이 좋아하는 아이들 한번 오늘 찍어봤습니다. 특히 어제 제가 좀 비실거린 아이 있잖아요. 요 아이가 요렇게 하루 만에 살아났습니다. 네. 진짜 신기하죠? 어저께 찍은 영상 제가 잠깐 또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린 영상 보여드리고 이거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물을 조금 안 줬더니 며칠 좀 등한시했더니 벌써 이렇게 막 여기에 잎이 막축 늘어졌어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물만 주면 금세 살아나긴 하는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막걸리 볼을 줘보겠습니다. 스파트 필름인데 유전자 변형을 시켜서 만든 그런 색깔이 조금 다른 그런 유전자 변형의 그런 스파트 필름인데요. 요거는 좀 많이 줘야 되겠네요. 물을 흠뻑. 이따가 이렇게 다육이 물을 한번 막걸리 물을 주고요. 샤워기를 위에다가 한번 싹 해주면 더 좋으십니다. 네, 어저께 그렇게 비실비실하던 아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죠? 막걸리 영양제가 이렇게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실험은 안 해본 상태에서 이제 뭐 다른 콩나물이나 대파가 잘 키워져서 이렇게 식물에도 주고 제가 다육이한테도 줘봤거든요. 다육이도 더욱 원래 건강한 아이들이었지만 더욱더 반딱반딱 빛이 나고 건강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저는 또 요것도 줘봤어요. 이꽃 피는 염자에다도 요 막걸리 영양제를 물을 희석해서 줘봤는데, 이렇게 약간 비실비실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네, 반딱반딱하게 방긋방긋 웃고 있네요. 네, 옆에 있는 염자도 아주 반질반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 군자란 애도 줘봤거든요. 좀 약간 설탕을 타서 그러나 약간 이렇게 반딱반딱한데 어저께 제가 이렇게 주기 전보다 많이 건강해졌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카랑코에도 하루 만에 이렇게 막 갑자기 잎이 반딱반딱해졌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것도 그동안에 물을 좀 많이 안 줘가지고 막 누런 잎도 생기고 이랬었는데 지금 아주 초록잎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아이들이 생기를 찾았네요. 네, 옆에 장미 허브, 요게 이제 모주인데요. 제가 여기 모주를 떼어가지고 여기 삽목한 아이들이에요. 지금 여름쯤에 제가 요거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자구 아이들도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어저께 막걸리를 줬더니 이렇게 더욱더 싱싱해졌고요. 가재발 선인장인데요. 이거는 겨울쯤 12월쯤에 들여서 지금 이렇게 잎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 이제 꽃은 다 떨어지고요. 흰색 가재발 선인장이었고요. 이거는 출 이렇게 하나는 이제 이렇게 봉우리가 졌던 게 이렇게 피었고요. 두 개는 꽃이 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막걸리를 줬더니 요, 잎, 아이들이, 줄기, 요, 가재발 선인장이 훨씬 더,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요거는 스파트 필름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죽어갔었거든요. 푹, 축 늘어졌었는데, 요렇게, 활짝활짝 웃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지난 여름에 이게 삽목했던 거거든요. 두개잎 정도를 이렇게 이제 삽목을 했었는데 이렇게 잎이 몇 개가 나오는지 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예. 옆에 가지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삽목한 건데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많은 잎을 내어 주었네요. 어저께 스파트 필름 줬던 것도 더욱더 싱싱하게
잎이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막걸리 먹고 이렇게 아이들이 해피트리도요. 막걸리 먹고 더욱더 반듯반듯해졌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막걸리 먹더니 아이들이 아주 활짝활짝 방긋방긋 웃어요. 새 잎도 나오고 이렇게 하루 만에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변신을 했습니다. 막걸리 영양제가 참으로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 하루 만에 놀라운 효과를 발견할 수가 있네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이 막걸리 영양제를 준 아이들만 오늘 이렇게 찍어봤고요.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다못 줬지만 오늘 또 이렇게 한반 정도 남아 있어요. 그 남아 있는 아이들을 또 한번 다육이 비실비실한 아이들한테 막걸리 영양제를 먹여볼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도 막걸리 영양제 만들기 굉장히 쉬우니까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식물이나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는 그런 다육이들한테 주시면 참으로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도 조심하세요.